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서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두 분 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말 전화드려서 한번 찾아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와주셔서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근데 또 첫 이야기가 조금 뭐 이렇게까지 아주 명쾌하게 좋은 건 아니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뭐 잘하고 있다 혹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걱정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다행히 확산 속도가 중국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다행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정부가 이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여론조사 결과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치권이 잘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땐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2015년에 그 메르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계시고 새누리당 여당인 김무성 대표가 있었는데 두 분이 만났어요. 네. 만났어 가지고 이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그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 네. 그 추경을 편성하자. 네. 이걸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는데도.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뭐 여당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 상황을 정치적 이 정정 중단 선언하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이 질병이지 않느냐. 네, 네. 지금 야당에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 이럴 때는 그래 같이 하자. 이건 뭐 질병 앞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 네. 이래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자신의 문제로 지금 정신이 없는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고 있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 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임시국회도 소집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좀 공조하는 모습이 어제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당 대표가 나서서 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같이 네. 하지 먼저 제안했어야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홍은표 의원님? 저는 우리 서른 최고위원하고 반대입니다. 네. 반대실 건 저도 예상했는데. 정치권이 네. 잘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 지금 국가적인 매뉴얼을 갖고 최일선에서 방역하고 있는 건 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TV와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내 일이 아니고 국가 일이구나 그랬는데. 네. 최근에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자가 소위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지금 천여 명이 넘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돼버리고 작은 지방일이 되고 가정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통령 이 정부가 네. 정치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서른 최고위원 대로 여야가 좀 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가동할 수 네, 있는 네.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중국 대사가 얼마 전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네. 이 신임장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이 행동은 네, 네. 너무 우리 한국 정부를 얕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300만 개의 소위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정부가 선수를 쳤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낯설 것도 없는데 네. 어디다 그렇게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가짜 뉴스다 뭐 해서 이것도 뒤집는 네. 그런 행동.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부산을 갔는데 이렇게 뭐 300명 500명 모여놓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 지역에서 우리 홍성 예산만 해도 이 대보름 행사 20명 30명도 다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또 의사협회에서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는데 거기서는 지금 그 어디입니까? 후베이? 네.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네. 그 인근 4개 지역을 다 통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한 곳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주위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전역을 다 해달라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소위 4월 달 총선 때문에. 신지핑 총선 때 네. 신지핑 모셔오기 전략에 헐 소리를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는 거다. 중국 눈치 보는 것 아니냐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국 소위 어딥니까 우한 폐렴 이게 공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용어 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네. 요즘에 신종 코리아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Y10에서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WHO에서 그렇게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권장사항이라도 네. 국민이 빨리 알아듣기 쉽고 방역할 수 있는 그 용어를 써야지. 네. 일본에 우리 지난번 그 지진이 났다든지 원전 폐쇄될 때 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원전 폐쇄라고 합니까? 일본이라는 얘기를 썼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권 행사를 하면서 네. 국민 생명 보호를 하는 정부로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소위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저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런데 서른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당적 대응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다. 이 지적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어제 회의를 두 번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두 번 할 때 이름 갖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한 폐렴이냐 아니면 신종 코리안 저 바이러스냐, 바이러스냐. 네, 코로나 바이러스냐 이것 가지고 네. 이름을 어떻게 붙여느냐 하고 결정을 못했다고 그래. 네. 저는 중국에서 발생된 거고 그 지명을 쓰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세계적인 그 규정이라 합의가 질병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더라도 그 질병 지역 이름을 쓰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명을 쓰도록 돼 있지. 이를테면 서울에서 그러면 저 발질병했다고 발병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질병을 서울 질병이라고 서울 폐렴이라고 쓰면은 대한민국이 좋겠습니까? 네. 역시 사실에서 그걸 안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한 폐렴이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이 세계적 정세의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걸 우한 폐렴으로 돌아가겠다면은 그건 자유한국당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럼 일본의 원전 폐쇄됐을 때는 일본의 왜 원전 폐쇄하고는 다른 게 질병이기 뭐가 때문에. 다릅니까? 이 질병이거든요. 질병 부분은 WHO에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더 무섭기 그렇게 때문에. 하자고 합의가 돼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질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지의 그 우려 활동 원전의 경우하고 이 질병 네. 경우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원자력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소장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명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 지난 15년 동안의 공소장 공개 관행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공소장 비공개를 선택하냐. 이거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 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를 조금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피사실 공표는 이건 분명히 형법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이 불법적인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사법화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피사실 공포를 해왔어요. 네. 이걸 가지고 소위 심하게 말하면 장난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권이 침해된 건 물론이고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말살된 게 우리 지금 저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피사실 공포는 안 된다. 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래서 지난 12월에 법무부 훈령으로 공소장을 공고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네. 훈령으로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대표가 훈령에 그렇게 정해놔놓고 내가 저 법무부 장관인데 그 훈령을 안 지키면 난 뭐냐. 난 원칙대로 지키겠다. 이런 입장에서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답인데.
그런데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에서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또 공수장이 재판 시작하면 벌써 공수장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공개가 되잖아요. 네. 공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굳이 감추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합쳐서 무슨 뜻이 실익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오는 건데. 네. 그러나 원칙으로 훈령을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장관이면서 훈령을 어기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내 입장에서는 이건 안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때 원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안 한다 그러는 거는 오히려 조금 논리적 모순이다. 자가 당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이 그때 당시 당대표 때 이 최순실 사건에서 이걸 요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소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때 당시 지금 장관이 이걸 추궁을 했어요. 왜 공개 안느냐. 재판에서 나올 건데 미리 국회가 보자는데 달라. 네. 이래서 그때 내놓고 이걸 기초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한때는 요구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놓고 지금 장관이 돼서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요, 지금 뭐 길게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 금태섭 의원이나 소병철이나 또 그 외의 법률적인 전문가와 양심 있는 분들은 여당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아까 우리 최고위원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들으면은 그 어떤 필요할 때는 다 활용해서 써놓고 지금 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변명은요. 이저 누굽니까? 권은희 의원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 개가 웃을 짓이다라는 용어를 참 극하게 썼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이 추 장관의 이 행동은 추잡한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 네. 아니, 사실 필요할 때는 법령으로다가 뭐 이렇게. 아니, 훈령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어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했습니다. 해놓고. 지키지 못할 훈령을 왜 만듭니까?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이 기본권은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걸 공수장이고 피사실 공포를 해가지고 피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까? 네.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검찰 이익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피사실 공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추미애 장관을 나무랄 만한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하필 지금 하느냐. 예, 이 시점에서.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하느냐. 그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부 검찰 우리가 그 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이번에 그 울산 김기현 그 사건에 14명이 총동원된 이것을 하필은 왜. 추 장관이 지금 와서 이 칼을 쓰느냐 얘기야. 그건 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추 장관은 아주 지금 독선적이고 추잡한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하자고 했고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개혁을 저는요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역대 법무장관 중에서 추미애 장관 정도만 했었으면요 한국 사법 상황은 훨씬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혁자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정리를 했다 생각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도 뭐, 점에는 공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원론적 입장에서, 원리주의 입장에서 이거 법에 정해놓은 거고 네. 분명히 정해놓은 건데 홍영희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기 필요할 때 이 법을 활용해서 쓰고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죠. 다 알려진 거죠.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신문사에 다 나왔던 건데 굳이 감춰야 할 게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 최순실 이 사건에 처음부터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처음에 새로운 게 나왔고요. 해놓고. 이건 전부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가 나옵니까? 네. 뭐 신문지사에 다 나왔던 지금 건데 청와대 7개 부채가 합동으로 김기현 주기가 나온 그 이 사건을 이걸 네.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국회가 봐야죠.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고 나중에 재판 때 봐라. 이거는요 장관으로서의 월권이지. 전문은 안 나왔지만 요약본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어디 요약본이 국회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뭐요? 요약본 공개를 했는데. 7시 27분 45초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